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디지털 훈수 시간에는 단골 손님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소형 전기차의 넘버원 마이브 마붕이 아빠 김종배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4월 말 이후에 뭐 제주도 엑스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바쁘셨죠? 코로나 뭐 등등등 저도 좀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네. 바쁘다. 당연히 그 스타트업 CEO는 바쁘셔야 되겠죠? 예, 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대표님이 그 자제분이 졸업식을 하는데 공항 가서 그러니까 예, 양성 판정 양성 받으셔. 판정이 나오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태워주죠. 안 태워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꼼짝없이 뭐 집에 또 일주일간 또 격리하고, 다행히 뭐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증상이든 어쨌든 안에 뭐 중요한 거는 그동안 그 미국에서 그 아드님을 잘 뒤에 스포팅을 해서 졸업까지 시켜놨는데 그 졸업식에 비행기 티켓팅까지 해서 공항에서 못 쉽죠. 가는 그런 이 변을 당하셨어요? 아쉽죠. 뭐, 또, 이게 또, 뭐,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게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예. 네, 그럼으로써 오히려 또, 또 아드님은 어떻게 보면 또, 부친, 아빠가 얼마만큼 또 자기를 또더 사랑하는가. 또 못하시는 그게 또 나중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건들은. 아마 그게 아마 잊혀지지 말라고. 저는 저대로 뭐좀 그랬지만 굉장히 아쉬웠던 건제 아내가 너무 아쉬워했어요. 아, 그렇겠군요. 너무 그럼 아쉬워했고. 사모님도 그럼 못 가셨어요? 같이 이제 아, 그러셨군요. 동반 이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저도 뭐, 저도 올 초에 여행을 다니다가 가족 셋이 동시에 걸렸는데, 아이고. 제 가족들은 다 무증상이라서 안 아픈데,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엄살을 부리냐고. 그래서 야 이건 뭐 하소연도 못 하겠고. 저도 목간이 좀 답답하고 불편했던 거 외에는 특별히 열도 나지 않았고. 아 저는 진짜 목이 잘리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아팠어요. 이틀을 사흘째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진짜 못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코로나 걸리면 왜 죽는지를 알았어요. 호흡이 일단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뭐 너무 아파요. 이게 그 목을 막 이렇게 쪼은 듯이.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뭐그 음모론에 의하면 진짜 뭐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야 이걸 진짜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 목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은, 게이트잖아요, 게이트. 네, 이거 우리가 목 졸리면 죽는 거니까 맞습니다. 안에서 그걸 그냥 다 그냥 저걸 하니까 아무튼. 대표님이 또 사업은 또잘 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아마 갔다 오셨으면 또 많이 피곤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덜 피곤하라고 신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미국 쪽에 중요한 또그 공급 관련된 협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다 지금 연기시켜놓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그, 뭐, 전 세계에 대한, 그, 전 세계 다잘 네. 알죠, 뭐. 예. 두 군데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일단 연기가 됐고. 아, 근데 지금 비행기 값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다시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인천 JFK 구간이 이코노미가 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아이고, 예. 못갈것 같습니다, 다음 저도 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루 만에 저는 이렇게 더블이 뜨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약을 했는데 사전에. 예. 그래서 이거 내일 티켓팅 해야 되겠는데 다음 날딱 보니까 이게 숫자가 바뀌었더라고, 더블로. 그래서 아, 이거 잘못했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인천공항이 빨리 좀, 야간 랜딩도 좀 허용이 되고 네. 해서 좀, 이게 뭐전 세계 공항들이 전부 다 얽히고 맞습니다. 설켜 예. 있으니 그게, 예. 부분도 시간 지금 걸리겠죠. 우리나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도 뭐, 뭐, 항공이라는 게또 가장 또 안전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국가 간또 그런 뭐 협약이나 또 풀어야 될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성 판정 받아서 못 나가듯이 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한국 들어오려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또 이 비행기를 안 태워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전이 아직까지는 그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저도 뭐 글쎄 또 뭐 또 여름부터 다시 또 뭔가가 뭐 재확산된다는 그런 또 지금 쓸도 있고 하니까 그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우리가 뭐 그 위드 코로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건 뭐 풀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해외 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마이브가 해외 사업에 상당히 지금 진척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뭐 특정해서 상대방 회사나 이런 거는 뭐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시장과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제가 해외 시장 진출은 올해를 기점으로 잡았던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마이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번을 겪고 나니까 차의 어떤 그 성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좀 움직였어요. 네, 네. 12월부터 움직여서 지금 이제 그건 6월이 됐는데 네. 일단 이스라엘은 저희 파트너와 1단계가 이제 디스트리뷔션 어그리먼트인데 네네. 그게 체결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첫 발은 내리셨군요. 예, 성공적으로 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이제 LOI가 주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어그리먼트까지 가죠. SA까지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만. 네네. 그들은 적어도 이제 Q3부터는 좀 사업을 해보고 싶어해요. 3분기부터. 예, 3분기부터는 뭔가 이제 샘플도 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그 나라에 맞는 그 레귤레이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유럽 기반의 그 맨데토리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대응해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공급 규모를 늘리는 작업들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렇겠죠. 공장 네. 준비, 뭐 인력, 그다음에 부품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지금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은 공장입니다. 공장.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대량으로 하고 또 안정적으로 하려면 예. 반드시 그 예, 공장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의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제가 늘 이제 스토브 리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그 보조금 정책 때문에 이제 3월부터 네네네. 보통 보조금이 이제 끝난 한 10월 정도 네. 그 정도 그 딱 프로야구가 하는 그 기간하고 딱 그렇군요. 또 네. 이렇게 중첩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국내 시장이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해외로 가야 되는 가장 큰 명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생산 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거였는데 네. 요거를 이제 올해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면 네. 이제 뭐 그러네요. 이제 어제 지자체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뭐 좀 하반기에는 좀 움직여서 신규 공장도 좀 짓고 네. 그리고 관련된 그 공급망들을 좀 확대하고 정리하는 네. 것에 좀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말이 제조 공장이지 이게 뭐 대수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공장을 짓는 기준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면 1년에 네. 연간 한 12,000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대 정도 수준, 한 달에 1,000대 수준 네. 기준을 쓸 때 하루 생산량이 한 50대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네, 네. 거꾸로 따져 보면 네. 50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간이 이제 컨베어도 설치해야 되고 돼야 네. 직원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1년에 뭐 몇,000대 수준으로 갖고는 공장을 네. 만들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공장 자체 지금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네. 한 달 캐파가 200대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월 200대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그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조립해서 완성차로 만들기에는 뭐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핵심 부품들은 한국에서 조달해서 조립을 하되 예. 진짜 원천적 매니팩처링은 중국을 타겟으로 했던 거
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연간 12,000대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네.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2,000대 연간 12,000대라고 하면 이게 그 시장 가격 규모로 매출로 본다면 거의 한 2,000억 원 정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게 들어가는 뭐 원자재, 네. 부품, 네.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걸 계산하면 한 달에 돌려야 될 그 현금 자금이 상당한데.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차를 만든다는 게 이런 뭐 스타트업, 뭐 리비안이나 네. 이런 데처럼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글쎄 말이죠. 네. 네. 저희도 적어도 3회전. 부품의 공급 그 체인을 보면 3회전이 돌아갈 수 있는 자금. 그래서 보통 한 500억 정도? 네. 있어야 돌아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팩이 지금 가장 그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그 부품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가 배터리를 사고 싶어도, 네, 네. 지금 당장 뭐, 자, 돈 줄게, 줘. 이게 아니에요. 네. 미리 수개월 전에 오다를 내고, 네. 성금도 넣어야지만 돌아가는 작업이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의 텀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짧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어떤 자동차 뭐 비슷한 스타트업인데요. 제가 그 이름을 특정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회사가 이제 뭐 이 대표님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조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이제 그 기업이 한 거는 뭐냐면 제조 공장을 안 짓고 오히려 그걸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그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다시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제가 그럼 찾아보는데 그게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게 이제 제조 공장을 하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달 일정 양을 이상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하드웨어 자체가.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플렉시블하게 이제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주문량에 따라서 그걸 이제 물론 제조 라인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 이제 만드는 쪽으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알아서 지금 다시 한번 대표님 개인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이제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이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이 일정 부분 이상의 제조를 하려면 묶여야 되는 돈이 일단 돌려야 되는 돈이 상당히 되니까 이제 그 자체가 되면 리스크인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줄여서 이제 그 움직인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현대나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앞으로 그 EGMP라고 하는 플랫폼,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에 이제 사실상은 이제 외형들을 붙여서 생산하는 구조라 네. 처음에 나오는 건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라인은 이제 혼류 생산이라고 네. 하나의 라인에서 한 단일 차종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멀티 복합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공급망에 대한 가치 사슬이 이제 모듈화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공장의 미래 모습이 곧 전기차 라인이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이럴 때 이제 정부에서의 지원이나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전기차라는 게 뭐 생산이 못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급망 네. 공급망을 못 따라가는데 이 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정말 중국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중국이야 뭐 뭐든지 다 가서 다 만들어 본.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중심이다 보니 그 공급망 자체가 좀 불안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그게 지금 겹친 게 또 이제 물론 내연기관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그 부품 회사들이 주요 부품 회사들이 내연기관에 회사들이 지금 경영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이 뭐 지금 적자가 계속 나면서 그 파산 지경으로 몰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완성차 쪽에서 못 밀어내니까 그런 부분 높잖아 있지만 이제 내연기관들에 대해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특히 이제 디젤 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뭐 이제 완성차에서 주문 안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그냥 제조 공장이 스톱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전체 큰 흐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이제 그 부품이나 그 제조 관계된 그런 협업하는 회사들이 주로 저 경상도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쪽에 또 창원 쪽에. 네네. 근데 그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그 환경에 처했는데 이제 글쎄요 뭐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아, 그것을 그쪽 담당 그 사업을 하시는 그 CEO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만은 뭐 이런 부분 정부에서 좀 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있었던 부품 공급사들한테 친환경 차로 전환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개발해서 보통 완성차를 개발하는데 뭐 6년, 그렇죠. 네, 뭐 예전에는 그랬죠. 네, 6년에 금액도 몇 천억씩, 수천억씩 네, 네. 그게 이제 뭐 금형도 파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모듈을 집어넣기 위한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간단하게 뭐 에어백만 네. 하더라도 네. 최적화 시켜야 되니까 계속 또 네. 부셔봐야 되고 네. 참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금 있는 그 뭐 중견 부품사들도 네. 고민들이 많으세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요. 네, 저도 가서 뭐 몇 번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대표님은 가장 이제 앞단에서 계신 뭐 분이죠, 일종의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네. 네. 여기 있는 우리가 산업의 인더스트리 관계된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저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훨씬 빠른데 그걸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빨리 변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뭐 제가 호미를 먹을 걸 가래도 못 먹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뭐 그건 저희들 얘기가 아닙니다만.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당장 마이브가 해외 수출 시장길이 열려서 지금 한 달에 지금 최소한 수백 대 혹은 천 대 정도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뭐 이건 뭐 아이디어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뭐 필요한 공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움직일 때 돈이 필요한 건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물론 뭐 계속 타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전략적 투자자나 그다음에 왜 계속해서 저는 그 주장했던 것들이 네. 그 뭐 제가 스마트 시티가 됐든 스마트 관광 도시가 됐든 레퍼런스를 쌓는 데 주력을 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차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네. 그 서비스에 적합한 플랫폼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걸 또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는지를 검증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 업체로 와요. 그냥 마이브라는 그냥 초생 전기차를 만들어줘요. 그럼 한 대 팔면 얼마나라는 식이. 그래서 좀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저 테슬라, 리비안처럼 네. 완성차 업체라면 차 한 대 팔면 적어도 진짜 매출을 이 기준으로 3% 이상은 나야 돼. 네. 근데 이 부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정도 안 되니까요. 네.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단에 마지막으로, 야, 그럼 너 마지막 타겟 시장은 어디야? 그러면 전 분명히 동남아예요. 동남아 시장.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트위지라는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장난감 취급하던 사람들이 네. 모토라이즈드 쿼드리사이클 마켓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편승해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거기에 적합한 차량들이 이미 자국 내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네. 준비가 되는 상황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빨랐죠. 뭐 8년 전 전기차 시장은 네. 네. 빠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출하량 보면 네.
상위권에 항상 중국 회사가 올라가 있죠. BYD 네, 뭐 이런 회사들. 네. 부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남아있는 늘 말씀드렸던 네.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가지고 네. 해외시장 특히 동남아 쪽에 그 신흥시장 쪽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혼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책 입안자들 그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또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그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 재벌 기업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이게 이제 거의 뭐 이게 손도 못 댈 정도의 그 힘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굴러가지 않습니까? 굴러가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럼 묵고 살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항상 우려가 되면 하는 거 지금은 뭐 그 특정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대응을 빨리 해서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미국에서 호평을 받는다고 이제 계속 뭐 뉴스로 나오는데 저는 그 이 자체가 오래 못 간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하나의 그 회사가 78%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 뭐 다 먹는다는 거죠, 뭐. 네. 나머지 일부러 할 수 없이 그냥 100%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출하량만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 정책 입안자들의 행정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이제 법을 좀 만들어서 법과 규정을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예 대기업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거 중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몇 프로를 아예 스타트업을 줘라. 예,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세제 혜택을 줘서.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그렇죠. 현대계처럼. 근데 그건 아예 예, 향후에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가져가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자율주행 시장이 온 거죠.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2027년부터는 이제 상업 라이센스가 발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또 늘 말씀드리지만 네. 사람은 목숨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물류 쪽에 자율주행이 훨씬 더 빨리 갈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아주 이제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자율주행 업체하고 미팅을 좀 해서 네, 한국 업체요? 네.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을 한번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 네.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들은 그들이 만든 라이다든 뭐 카메라든 이런 뭐 그다음에 제어 시스템이라든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네. 저희는 흔한 말로 핸들 빼내고 네 그렇죠. 네 뒤에 이제 공간 좀 활용해서 물류형으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네. 그 자율주행 로봇이 요만한 로봇들이 배달하러 가는 것보다 네. 말씀드렸던 적어도 한 900리터 정도 네. 물건을 좀 실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등 뭐라 그럴까 그저 뭐냐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도록 등판 각도 좀 유지가 되는 네. 그 초소형 전기차가 사실 원격에서 제어한다면 이게 물류 저 로봇 아닌가요? 저는 거꾸로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이 뭐 우리 어릴 때부터 태권 부위를 로봇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주장하는 게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에 주장하는 게 이거는 자율 사물이다. Autonomous things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자율로 움직이는 비행기든 수동이 가든 잠수함이든 배든 차든 모든 것이 로봇이다. 그렇잖아요. 맞네요. 그 작은 건 아주 그 곤충 로봇도 있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통칭해서 AT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Autonomous things.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그걸 디시즌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지가 이제 태권 부위만 로봇인 줄 아는 그런 것만. 휴머노이드. 그게 아닌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 쪽의 문제가 이제 또 일건비부터 그 일태민 거죠. 뭐 심야에 누가 일을 할 거냐, 새벽에 누가 일을 할 거냐, 밤을 새워서. 근데 그 사실은 지금 이제 도로 효율이라는 게 심야나 새벽이 제일 좋죠. 그렇죠. 효율상 트래픽이 없으니까. 트래픽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그걸 이제 만약에 그 초소형 지금 그 전기차를 갖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심에, 그 도심의 어떤 특정 반경 내에서, 그 어차피 왜냐하면 이 물류라는 게 이제 그 딥포 중심이니까, 거점 맞습니다. 중심이니까, 네. 대중소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그 지역의 거점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그 라스트 마일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아까 말씀하신 초소형 저그 자율주행 자율주행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 지금 물류 로봇 딜리버리 로봇을 네발 달린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발 달린 딜리버리 로봇 이거 안전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제품이 나와 있고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대시보드 이제 엔진만 그 듣고 앞에 것만 운영 체계만 바꾸면은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미 또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럼요. 특정 그럼요. 지역에서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현 정권의 새 이제 신정부나 지금 이쪽에 관계된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늦다 예, 이미 이게 뭐 독일이 이미 작년 가을에 정식으로 레벨 3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금 내주고 네. 벤츠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벌써 레벨 4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네. 테슬라가 지금 이제 뭐 완전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준비하고 있죠. 레벨 4인데 그러니까 독일을 레벨 3 하니까 국가 간 경쟁이 돼서 레벨 3 스킵해 버리고 레벨 4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라스베이거스도 이제 그 로보 택시가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 준비를 하냐. 겨울, 아침에 전기차를 파는 쪽에 자꾸 집중을 해서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서비스 중심의 플랫폼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에, 자꾸 이, 프로덕트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딱한 개를 지으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시즌 메이커들이, 결정권자들이 대부분 다 철기시대 사람들이, 과거에 배운 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아직도 1970년대 학번, 그다음에 1980년대 학번 초반에 60 넘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걸 위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봐온 그 경험에 대한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은 창업 중 지금부터 몇년 사이 요거를 지금 놓쳐버리면 정말 큰걸 놓치는 거죠. 그쪽에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국가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구조들이에요. 맞습니다. 빨리 그 면허를 빨리 라이선스를 내줘야 되고, 그 특히 스타트들한테 매우 도전적인 과제들을 줘가지고 그거를 빨리 그 테스트하고 실증을 하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런 실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도 되게 좀그 의지가 있죠. 예,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증 관련된 것들이 초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량 생산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특히 물류 쪽에 자꾸 로봇에 뭐 바퀴 4개 달린 조그만 로봇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한꺼번에 좀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초소형 전기차를 아니면 또 다른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됐든 뭔가들이 좀 계속 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판교 현재,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그, 루트 있지 않습니까? 예, 시범지구들이 예, 있죠. 시범지구, 이게 예. 판교하고 지금 상암동 지구 이쪽인데, 뭐 세종에도 있고요. 예, 그쪽에다가 마이브를 직접 투입을 해서, 만약에 네. 지금 자율주행 회사하고 지금 얘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몇 대를 투입을 해서, 그 현장에 있는 그 새벽 배송해 주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마켓컬리라든지 심야 배송을 해 주는 그런 회사들하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열 대, 예, 투입을 해서. 그걸,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투입을 시켜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서비스 쪽에 지금 국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은 공항입니다. 아, 공항에 그 공항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필요합니까? 뭐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가보시면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각 게이트 앞에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조그마한 전부 다 끌고 다니는 것들이 다, 소형차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좀, 그렇죠. 번호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조업 지원 차량이라고 하는 에어사이드 공항 내에 있는 내 조업 지원 차량. 네네. 네. 거기서 뭐 화물도 끌고 사람도 예, 태우고 예, 뭐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공항도 탈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뭐 김해공항, 제주공항 가보시면 거기에 깔려 있는 차가 수천 대. 아, 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 초소형 전기차를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고 네. 제안하고 있고요. 이제, 모 항공사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계시고, 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반 내연기관 잘 움직이면 요새 같은 뭐, 워낙 그 고유가 시대에는 비용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터넌스 문제. 그리고 공항 내에서 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에어사이드 내에는 무슨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선 버스가 주로 승객들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 보통 일반 차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래서 차는. 그걸 좀 제안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좀 제가 제안을 했는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 빠르면 올해 안에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쪽에 차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지금 계속 좋은 소식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제주도 그 컨퍼런스 올 예. 그때 주로 이제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 네네. 그런 걸 뭐 제안하신 거죠? 그 제주 엑스포 전시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주 전기차 엑스포 네. 그 전시회가 2일부터 6일까지 열렸어요. 네. 5일부터 6일까지 열렸는데 마지막 날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들이 열렸는데 100개 정도가 열리는데 네. 이벨리 포럼이라고 하는 마지막 컨퍼런스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기조발제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기조발제 내용이 이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네.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에너지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전동화된 이 차량들은 결국은 에너지랑은 뗄래야 뗄 수 그렇죠. 네. 그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탄소 제로 섬이 네.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풍력, 뭐 태양광 여러 가지들이죠 뭐. 돼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는 풍력에서 만드는 전기가 남아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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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발전에서 만들어진 걸 전기차로 옮겨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전기로 갔을 때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그 렌트카들 네. 뭐 만원의 행복 제가 추진하고 있듯이 네. 제주도에서 시범으로 한 50대 정도를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네. JDC랑 그다음에 세계 전기차 협회 이런 데 하고 협약도 좀 체결할 예정이고 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되는 거야라는 걸 한번 실증을 한번 해서 네. 성과를 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아무튼 지금 제가 보니까 대표님 빨리 그 손오공처럼 또 분신을 해서 이 많은 네. 일들을. 빨리 그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그 사람이 중심인데, 네. 뭐 우리 이제 퇴임하신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네. 말씀하셨듯이, 저도 와 근데 주변에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없어요 잘. 제가 눈높이를 좀 낮춰도, 네. 좀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혼자서 1인 다역을 하고 있지만 같이 좀 나눠서 좀. 해줄 만한 사람들이 빨리 좀 많이 좀 와주셨으면 하는 게 또 바람이죠. 뭐 제일 빠른 방법은 뭐 저 인수합병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미 있는 팀들을 그 인수합병하거나 아니면 대표님 회사를 어떤 회사와 예, 인수합병하는 게 제일 빠른. 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잘만 마이브가 마이크로모빌리티 분야에서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네. 정말. 그런 중견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디지털 온시안의 또 마이브에 우리 마봉이 아빠 또 김종배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요. 그간에 이제 또 못 뵌 가운데 또 해외 수출 시장이 지금 곧 열릴 것 같다는 그 또 좋은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사이즈가 또 작지 않고 제조 공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닥친 것 같은데요. 부디 그 투자자하고 또 제작적 제휴 파트너들을 잘 만나셔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이 마이브 마붕이가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전 세계에 뛰어놀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쪽에 뭐 또 자율주행 쪽에 지금 큰 이 탑픽이 지금 계속 얘기되는데 자율주행 쪽하고도 잘 접목이 돼서 네. 그 초소형 딜리버리 시장에 네. 또 새로운 또 마붕이가 네.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붕이가 이제 우리가 말로 보면은 경주 말도 있고 멋있는 말도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작은 힘 좋은 당나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러네요. 말보다 머리가 더 좋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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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롭고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아, 이제 당나귀. 네, 그런 쪽에서 저는 이 마이브 마붕이의 그런 미래가 좀 잘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 저 대표님 만나서 기록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좋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 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적어도 2024년쯤 되면 정말 이제 수출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로 키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